결혼이 금지된 수도사와 수녀가 서로 결혼한다? 말이 안 되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중세에서는 감히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며 이러한 결혼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 머리 둘 달린 괴물이 나올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스캔들의 주인공은 바로 루터와 그의 부인 카타리나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루터 부부처럼 많은 비평과 헌담의 대상이 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루터의 결혼을 악마의 도전이라 불렀습니다. 카타리나의 이름에 폰이 붙은 걸 보면 그녀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녀는 하급 귀족의 딸로 출생하자마자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2, 3년 후 재혼하였고 카타리나는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불과 5살 때 그녀는 구레나에 있는 베네딕트 여 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9살 때 그녀는 라이프치히에 있는 엄격한 수도원에 보내졌고 16살 때 정식 수녀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에는 약 40명의 수녀가 살았는데 늘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바깥에서 방문객이 오면 원장 수녀 입회하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도 창살로 된 창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당시 관상 수도원은 대부분 이런 규칙을 지켰습니다. 카타리나는 수도원에서 상당한 교육을 받았는데 후일 라틴어로 회화도 할 수 있어 루터의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520년대 초 종교개혁자 루터의 소책자들을 수녀원에서도 읽었습니다. 수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래.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하여 수도원을 떠나는 수녀와 수사들이 즐비하되 카타리나와 11명의 수녀는 수녀원을 탈출할 계획을 짰습니다. 수녀들은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안 조치가 물샐 틈 없던 수녀원을 탈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수녀원은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조지공이 통치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미 조지공은 수녀 탈출 계획을 했다는 이유로 한 남자를 처형한 바도 있습니다. 루터는 토르가우의 한 지체 높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60세 된 레온하르트 코페로서 가끔 수도원에 청어를 배달하던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12개의 청어통을 가지고 수녀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통 안에 수녀를 싣고 무사히 탈출하였습니다. 3명의 수녀는 부모에게 돌아갔지만 9명의 수녀는 루터를 찾아 비텐베르그에 왔습니다. 그녀들의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결혼입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의 한 학생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처녀들이 한 술에나 이 읍에 왔어. 모두 목숨보다는 결혼이 더 간절하다는 거야. 하나님, 더 불행한 일이 떨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남편감을 허락하소서. 루터는 졸지의 중매쟁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 처녀들은 대개 15나 16세가 결혼 정년기였는데 그 수녀들은 대부분 혼기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한 끝에 8명의 처녀는 결혼했지만 카타리나는 2년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루터의 이웃인 루카스 크라나우의 가정에 임시로 취직했습니다. 크라나우는 프리드리 선제후의 궁정화가였으며 시의원이며 시의 회계관이었고 약사이자 포도주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으며 대부분의 시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로 홀바인과 어깨를 겨루는 거장으로 도나우 학파의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카타리나는 크라나의 집에서 일하며 곧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며 인간성까지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누렘버그 저명한 집안의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히에로니무스 바운가르트너로 카타리나보다 한 살 더 많았습니다. 그는 1518년에서 1521년까지 3년 동안 비텐베르그 대학을 다녔습니다. 개혁자 필립 멜랑톤의 집에 살면서 마틴 루터를 존경하고 따르던 학생이었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히에로니무스는 뚱뚱하여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카타리나는 히에로니무스에게 그가 선제후 프리드리히처럼 뚱뚱하다고 해도 그를 사랑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부모는 결혼을 반대하였습니다. 카타리나가 비록 귀족 출신이라 하지만 부모에게 버림받고 수녀원에서 자라나 결혼 지참금을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희망, 그녀의 자부심은 하루아침에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치욕, 분노. 카타리나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얼굴로 자신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길에서, 시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 저기 버림받은 신부 좀 봐. 신부? 카타리나와 히에로니무스는 약혼도 하지 않았어. 그는 카타리나를 우롱한 거야. 루터는 그녀를 도우려고 히에로니무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자네가 카타리나 폰 보라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빨리 서두르게나. 그녀는 자네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네. 나는 자네 두 사람이 연결되면 정말 좋겠네. 그러나 히에로니무스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카타리나에게 블라츠 박사를 소개해 주었지만 그녀는 죽어도 그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연애를 실패했다고 해서 얼렁뚱땅 해치우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타리나는 루터가 머무는 검은 수도원에 자주 찾아가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검은 수도원은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루터에게 준 곳입니다. 커다란 수도원에 관리하는 손길이 없어서 버려진 방들이 수두룩했고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루터 그리고 수도원 부원장인 브리스거, 루터의 조교인 지베르거, 이런 남자들은 짚을 놓은 자루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수도원의 경제 사정도 아주 참담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동전 주머니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다고 카타리나에게 말했습니다. 루터는 시교회의 설교자로 1514년부터 9길더가 못되는 연봉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의 교수로 있으면서 곰팡이네 나는 수도원을 숙소로 받았고 봉급은 아니지만 물품으로 몇 가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쓸 수 있는 현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 전역의 종교개혁자로 널리 알려진 루터였지만 실상 그의 삶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카타리나는 곰팡이가 핀 삭막한 수도원에 사는 루터가 불쌍했습니다. 그는 동양으로 연명하는 가련한 수도사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교황청에 파문까지 당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뼈빠지게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나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타리나는 검은 수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돌봐주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1524년 루터를 믿고 따르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루터는 이제 막 시작한 종교개혁이
농민 전쟁 때문에 무산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는 반란 지역을 찾아다니며 농민들을 설득하였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10만이 넘는 농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루터는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평소 신장이 약해서 늘 고생했던 루터는 피곤하여 쓰러졌습니다. 루터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카타리나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녀원에서 배운 대로 커다란 냄비에 차를 끓여 루터에게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카타리나의 보살핌 덕분에 통증은 가라앉고 몸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1515년 5월 5일 루터의 종교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보호해주던 프리드리 선제후가 죽었습니다. 카타리나는 숨이 탁 막혀왔습니다. 성모 마리아여, 이제 누가 루터를 보호해줄까요? 카타리나는 마침내 결심하고 루터에게 청혼했습니다. 당시 여성이 먼저 청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카타리나는 관습과 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처녀였습니다. 수도원을 탈출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그녀는 여성 해방을 실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루터는 나이 차이도 있고 자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문당한 수도사라는 사실에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카타리나가 싫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가 의논했습니다. 루터 아버지는 이미 흑사병으로 아들 둘을 잃은 뒤라 후손이 끊기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남은 아들인 루터가 가문을 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마침내 루터는 결혼을 결심합니다. 역사학자 레아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루터가 카타리나를 아내로 맡게 된 것은 그녀의 용모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는 유럽 사람이라기보다 아프리카인에 가까웠다. 크라나우가 그린 카타리나의 초상화는 기다란 얼굴에 툭 튀어나온 이마, 볼품없이 긴 코, 그리고 고집이 세 보이는 완고한 턱을 가진 여자입니다. 루터가 결혼을 발표했을 때 멜랑톤을 비롯하여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26살의 수녀처신 카타리나와 42살 수도사 루터의 결혼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녀들이 탈출해서 루터를 찾아갔을 때부터 가톨릭은 온갖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루터는 귀족 출신 카타리나와 함께 놀아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루터의 결혼식 벨이 울리자마자 금란한 수도사와 수녀는 수도원 담장에 수많은 사닥다리를 놓고서 함께 군중 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루터의 절친한 친구 슈팔라티는 루터에게 약혼기간을 오래 잡는 것이 어떠냐고 충고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늦장부리다 한니발은 로마를 잃었다. 늦장부리다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겼다.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찾겠으나 발견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지. 이처럼 성경, 경험, 모든 만물의 이치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이 날라올 때 당장 받지 않으면 안 돼. 1525년 6월 13일 결혼식. 루터는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주례는 비텐베르크 교회의 최고 성직자이자 루터에 가장 가까운 조언자인 부겐하겐이었습니다. 카타리나 탈출을 도와준 청혼 납품업자 레온하르트 코페도 참여하였습니다. 루터의 부모와 가까운 친구들도 함께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손을 마주잡고 선제후가 선물한 결혼 반지를 나누어 끼었습니다. 두 겹의 금반지로 위쪽에는 사각형 무늬의 굳은 믿음의 상징인 다이아몬드와 순수한 사랑의 징표인 루비가 박혀 있었습니다. 반지 안에는 각각 마틴 루터 박사라는 의미의 MLD와 카타리나 폰 보라를 뜻하는 CVB가 쓰여 있었습니다. 축복보다는 온갖 헌담과 저주 속에 결혼한 이 부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둘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여 결혼하였다기보다 필요 때문에 한 결혼인데 과연 행복했을까요? 루트의 결혼 생활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서는 더보기란에 기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